이스라엘 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막지대. 그곳에 숨겨진 역사의 땅이 있습니다. 주후 73년에 마사다가 로마군에 의해서 정복되고 2000년 동안 이 장소 자체가 감추어져 있다가 1950년대에 발굴을 하면서 위에서 작은 물이지만 방울방울 내리는 물이 이쪽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광활하고도 거대한 비경 속에 숨겨진 놀라운 과거의 지혜와 안타까운 사연이 녹아있는 현장. 네,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게 아닌데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이곳에서 희생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건축 광이란 말도 맞죠. 네. 한편 유대 광야의 낭떠러지 부근에 위치한 호수. 성서엔 아라바의 바다로 알려진 사해의 신비가 펼쳐집니다. 수영을 못해도 걱정이 없고요. 누구나 뜰 수 있는 지구상의 하나뿐인 그런 바다입니다. 볼수록 신비로운 나라. 살아 숨쉬는 성서의 땅이자 수많은 역사를 품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100km를 달려 도착한 곳. 이곳에 선한 미소의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을 소개할 이황명 목사입니다. 순회신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의 숨은 역사를 알려줄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분위기가 삼엄한 이곳은 이스라엘의 국경입니다. 검문소를 지나면서부터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 웨스트뱅크죠. 요르단과 요르단에서 이 서안 지역을 합병을 하면서 그 요르단 강둑을 기준으로 해서 웨스트뱅크, 이스트뱅크 이렇게 나눈 건데 현재 이스라엘 시민권자들이 타는 차에는 노란색 번호판이 붙어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타는 차에는 흰색 번호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벌써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흰색 번호판, 초록색 글씨 차량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이 7,800m 고지예요. 기가 네, 기가 멍멍하죠. 지금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사해는 마이너스 430m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는 한 1,200m 정도 차이가 나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사해로 향하는 길. 산을 보시면 나무들이 많이 줄어들죠. 점점 사막으로 가고 있어요. 유대 광야 낭떠러지 부근에 위치한 사막 한가운데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위치 사해. 이제 C레벨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C레벨은 지중해 해수면과 같은 높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닷속의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C레벨이고요. 바로 여기가 해발 0이 되는 지점이고 해수면 0m 지점. 여기서부터는 겉모습은 땅이지만 곧 물속인 장소입니다. 해발 고도 약 760m인 예루살렘에서 지구에서 가장 해발 고도가 낮은 마이너스 430m까지 내려온 거죠. 낙타들이 오가는 이 사막 한가운데 호수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사해를 체험하러 왔습니다. 이게 다 소금이고 얼음이 아니에요. 예, 다 소금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염해, 아라바 바다, 동해로 불린 곳. 이후 염분이 워낙 높아 생명이 살 수 없어 죽음의 바다, 즉 사해라 불리기 시작했답니다. 바닷물은 한 3% 정도 염도가 있다면 이곳은 34%니까 10배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곳은 수영을 하는 곳이 아니라 뜨는 부영 체험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뜨는 곳이기 때문에 수영을 못해도 걱정이 없고요. 뚱뚱해도 걱정이 없고 누구나 뜰 수 있는 지구상의 하나뿐인 그런 바다입니다. 예. 사해의 물은 기본적으로 지중해에서 유입된 바닷물. 물길이 막혀 호수가 된 사해는 일반적인 바다와 달리 물의 흐름이 없어 염분이 쌓인 것이라는데요. 또한 염분이 높은 물은 밀도도 높기 때문에 사람이 잘 뜰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한 체험도 가능하죠.
몸을 바꿀 때, 뒤로 바꿀 때는. 오늘 사회체험 제대로 하시네요. 물개 시험 보여드릴게요. 아무리 신나도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답니다. 눈에 들어가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 너무 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못 한 모금쯤 먹게 되면 갑자기 숨이 탁 막히면서 정신을 잃어버리죠. 대신 이제 한번 수영하고 나면 피부가 한 2, 3일은 보들보들해요. 네. 이제 아마 며칠 동안은 피부가 보들보들할 거야. 아, 잠자는 것 같이 편안하네. 높은 염분 때문에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어 고대에는 죽은 바다로 불렸지만 무한하고 풍부한 광물질로 인해 오늘날은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만큼 새로운 생명의 바다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해. 그중 한 가족을 만나봤는데요. 마 아, 이타론데 야마멜라 알세. 제로야 아스글라 크리스호스. 평안함 그 자체가 느껴집니다. 지금 저 멀리 보이는 곳은 요르단 땅입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에 위치한 사해. 저 너머 요르단강 유역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사해 세례터가 있답니다. 성경에는 이 바다를 염해라고 불러요. 야마멜락, 소금바다, 염해라고 부르고 아라바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여기 생물이 살지 못해서 사해, 데드시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소금바다, 염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에스겔의 예언 중에 보면 나중에 이 염해에서, 이 사해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아르눈강이 저쪽에 있어요. 중간쯤에 아르눈강이 있어서 와디 무잡이라고 부르는데, 아르눈강 남쪽은 그 모압이었고 북쪽은 암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알던 암몬과 모압 땅을 눈앞에서 볼 수도 있는 시간. 이스라엘은 뭐 가는 곳마다 성경과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고요.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 하나도 성경과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큐큐이 쌓인 사해 소금 결정처럼 오랜 성서의 역사가 이곳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해가 하늘 가운데에 걸린 시간 향한 곳.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유대인 중에도 아주 종교적인, 극단적으로 종교인인 그런 유대인들이 있고, 또 세속적인 유대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종교인들은 세금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하는데, 세속인들은 세금 내고 군대에 갔다 오고 이러는 것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살면 이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심한 것도 보게 되고, 또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갈등이 심한 것도 보게 되고, 또 정통파 종교인들은 이곳이 이제 유대인의 땅이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유대인들인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아직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믿고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해요. 그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한테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부감도 많고 그런 것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곳이고요. 성경 시대에도 영적 전쟁이 이곳에 있었고, 또 실제 군사들의 전쟁도 있었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땅이고, 또 아랍인들의 땅이고, 또 갈등이 너무 깊고요. 지금 전쟁을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가나안의 남쪽 경계선이라 할 수 있는 네게브 지역이자 은둔의 처소로 유명한 유대 광야 안에 위치한 장소인데요. 마사다 국립공원입니다.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을 가진 마사다는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중 하나일 정도로 보존가치가 높고 매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성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찾아갈 수 있지만 2000여 년 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정도로 험난한 지형이 특징이라는데요. 여기 뱀길이에요. 이 뱀길로 해서 걸어오는 길은 이렇게 되죠. 스네이크 로드가 옛날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던 건데요. 옛날 사람들은 다 걸어서 올라갔고 그렇지 않으면 동물들은 다른 길로는 동물들도 올라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그곳의 숨은 비밀을 찾아가 봅니다. 케이블카가 타임머신이라도 된 듯 내리자마자 시공간을 초월한 광야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와! 유대광야 동쪽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절벽이자 고대 왕궁 겸 요새인 마사다. 높이 약 400m, 정상 길이 약 600m, 폭 약 250m를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사다는 과연 누가 지은 요새일까요? 헤롯은 이곳에서 로마로 가가지고 왕이 되어서 오죠. 그러니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만약을 위해서 피신할 때가 있어야 되겠다. 당시 클레오파트라든지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곳에 거대한 그 요새를 짓게 되죠. 친로마 정책을 펼친 유대의 왕 헤롯이 자기에 대항한 반란을 두려워하며 피신할 장소로 철옹성을 지은 셈이죠. 자, 이 까만 이렇게 줄들은 복원선이라고 불러요. 여기를 복원하기 전에 여기까지는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돌들을 주워서 이 위에다가 차근차근 올린 거예요. 이 두께가 자그마치 제 팔로 해봐도 거의 한 8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벽이기 때문에 바깥에 그 열이 완전히 차단되어서 내부는 굉장히 선선합니다. 수천 년을 견딜 만큼 견고히 만든 마사다. 여기 밖에는 지금 건물이 다 허물어진 상태였는데 사실 안에 실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두껍게 회벽을 발랐어요. 회벽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헤롯 대왕은 아주 로마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보면 많은 건물이나 교회가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다 지어져 있는데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대리석이 없는 거예요. 대리석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맞게 대리석의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색깔을 색을 칠하는 거예요. 프레스코화, 우리 미술 시간에 배웠던 프레스코화 기법으로 색을 이렇게 잘 칠하는 거죠. 요새인 동시에 왕궁으로 지었기에 초기 로마 제국의 화려한 별궁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정상과 가장 높은 곳엔 방어용 특별 장소가 있었는데요. 여기는 다른 건물하고 달리 창고기 때문에 방이 전부 길어요. 보시면은 다른 방들도 방이 이렇게 길게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거주하는 방하고는 다른 거죠. 창고를 이렇게 길고 두텁게 연달아 모아놓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창고가 지금 창고방이 하나, 둘, 셋, 넷. 지금 이런 긴 창고방이 지금 양쪽으로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도 여러 개 있고 이쪽으로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 창고면은 뭐 컨테이너가 수십 개 양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다란 창고만 무려 18개. 거대한 창고인 동시에 요새의 역할로 두텁게 줄 지어놓은 거라는데요. 이처럼 이곳에서 안전하게 부족함 없이 살 것을 대비했기에 기후에 대응할 장치들도 어김없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름 7, 8월은 너무 덥고 한 40도까지 올라가니까 겨울에 12월에서 한 3월까지는 덥지 않아서 마사다나 사에 오기에는 사실은 겨울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름에 막 덥다 덥다 하는데 광야가 얼마나 더운지 보려면 여름에 와서 더운 맛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 폭염을 견뎌냈을 지혜의 장소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아, 이곳에서는 이제 물을 모으는 방법이 있어요. 물이 너무 귀하고 물이 만약 없다면 아무리 많은 식량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결국은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이 내릴 때 해마다 내리는 비의 양 가지고는 어렵지만 가끔씩 엄청난 양의 2, 3년에 한 번씩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물을 뿌려주면 이 물이 산사매를 타고 이 도랑을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구멍이 있죠. 이게 시스턴입니다. 이 지형 사이사이에 수로를 설치해 물 저장고로 모이게 한 정교한 구조. 그래서 단 하루 동안 내린 빗물로도 약 3년간 1,000명에게 식수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였다니 그 지혜가 놀랍기만 합니다. 이처럼 헤롯 대왕의 모든 것을 충족해줄 장소가 곳곳에 숨어있는 마사다입니다. 이곳은 찜질방입니다. 아주 뜨거운 찜질방인데 사우나봐? 사우나. 우리 문화와 친근한 사우나가 무려 2000여 년 전에 이곳에 있었다니 무슨 일일까요? 사우나가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나라가 한국이죠. 한국에 지금 사우나 찜질방이 최고로 많이 발달해 있는데 로마는 2000년 전에 벌써 구멍이 뚫린 특별한 벽돌을 고안을 해서 열전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전체가 쉽게 뜨거워지게 만들어진 구조고 바닥도 이 높낮이를 맞출 때 이렇게 돌판을 얇게 동전을 쌓듯이 쌓아가지고 높이를 맞춰서 아궁이처럼 해서 온돌 형태로 만든 겁니다. 로마 도시의 목욕탕에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아, 이런 광야 한가운데에 굳이 로마식 목욕탕을 헤롯이 만들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 또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정말, 여기는 예. 그 1년 강우량이 50mm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한국이 뭐 1300mm 그러는데 여기는 50mm입니다. 1년에.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게 아닌데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이곳에서 희생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건축광이란 말도 맞죠. 건축광. 네, 지나치니까. 지나치니까. 구름을 둘러싸고 지은 헤로당의 요새는 무기고를 시작으로 식량창고, 목욕탕과 수로까지 그야말로 작은 왕국이자 난공불락의 장소였습니다. 마사다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이 어려운 요새를 정복했는지 그 정복했던 그 전략을 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여기에 있는 그 열심당원들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그런 전쟁 그 장소를 가겠습니다. 정작 훗날 이곳을 사용한 이들은 오히려 열심당원이라 불린 로마 제국 지배에 끝까지 항거한 급진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로마 전쟁에서 예루살렘마저 함락되자 이곳으로 대피를 하고 로마에 대한 게릴라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열심당원들이 이곳에 960여 명이 들어왔었을 때 이제 로마의 그 10군단을 이끄는 플라비우 실바가 이쪽으로 와서 이들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 쭉 담벼락을 쌓아요. 쌓고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담벼락을 쌓고 병영이 있었죠. 돌가루처럼 다 변해 있는데 이런 게 8개가 있는 거예요. 총 15,000여 명을 동원하여 8개 진영으로 포위하고 점령에 나선 로마 제10군단. 이곳이 바로 이 정상의 높이에서 가장 얕은 곳입니다. 150m 정도밖에 차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이 산사면이 그래도 가까운 여기에다가 흙으로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돌과 흙을 쌓아서 이 비스듬하게 길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저기에서 이제 많은 바위들을 밑에다 넣고 또 흙을 쌓아서 올리는데 이 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9,000명이나 되는 로마 병사들은 이런 걸 안 하죠. 유대인들, 노예들이 이것을 했는데 그들이 이곳에 많은 돌들을 쌓고 흙을 쌓는 동안 이 위에서 돌을 처음에 던졌죠. 그런데 보니까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동족들이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족들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쌓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쌓아지니까 로마인들이 이제 그들이 봉성탑 바깥에 철판으로 둘러서 바깥에서 아무리 활을 쏴도 뚫을 수 없는 공성탑을 약 3층 높인데 그걸 쭉 가지고 와서 이곳까지 밀어 올린 거죠. 밑에 바퀴가 있습니다. 결국
설웅성 같던 마사다가 정복된 순간 열심당원들도 우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이런 이제 상황을 짐작하고 지도자였던 엘리에제르 벤 야이르가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자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 열심당원들은 로마인들의 손이 아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무슨 유대인들도 문제가 있었어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먼저 가장들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처와 자녀들을 죽이고 그들 중에 10명을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그 10명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또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나머지를 죽이고 나머지 한 명만 죽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다 숨겨진 채로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그때 여자 두 명과 어린애들 다섯 명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이야기를 요세푸스와 그 로마 병사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요세푸스 책에 기록되었고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사는 유대인들이 남자아이들은 13살, 여자아이들은 12살에 그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의 최고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마사다입니다. 이 마사다에 와서 유대인들의 정신을 느끼면서 이곳에 성인식을 하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샬롬. 샬롬. 아테 미 에포. 로 미스라 이제 이제 라마트 샤론. 아 라마트 샤론. Next to Tel Aviv. 아. 샬롬. 케 아테. Welcome to Israel. 마타 호셰브 알 마짜다 하야 마 히스토리아 마 איך רושם? היהודים היו גיבורים. איזה נקודה הם היו גיבורים? אני חושב איפה שהם דרכו, הם היו גיבורים. עניין הוא, זה לא רק הם נלחמו ונלחמו נגד צבא שלם של רומאים. כן. מהכיוון הזה, מהכיוון הזה, ושברגע שהם החליטו, שהם ראו שכבר אין ברירה, אז הם החליטו במקום ללכת לעבדות, לשים קץ לחיים, והם יודעים שהם מתו חופשיים. 결국 안타깝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그들의 과거를 되짚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사다야말로 유대인 멸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멸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끝이 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래 살아도 100년밖에 못 사는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2000년 후에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까? 이거는 거의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라는 구원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믿어야 되는데 아직 그 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이 전체 5%도 되지 않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아직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진정한 구원자임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 언젠간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헤아리고 받아들이길 바라며 기도를 올리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광야와 웅장한 수천 년 전의 건물들 뒤에 숨겨진 역사를 만나본 시간. 그리고 신비로운 자연의 산물 속에서 성경 속의 성지를 바라보게 된 순간. 성소의 땅 이스라엘에서 오늘도 성경의 한 페이지를 발견하고 갑니다. 따갑죠. 그래서 신발 신어야 돼. 와, 신발 신어야 돼. 사모님, 신발 없으세요? 저희가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일단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거 신으세요. 그러니까. 네. 그럼 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야, 네. 역시 피디님. 하나, 둘, 셋.